안녕하셨습니까? 함께 깨우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년의 파파홍입니다. 느닷없이 감기가 걸려서 목소리가 좀 이상할 겁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재취업은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제가 이렇게 여쭙는 것은 60대 베이비 부머들이 고용시장에서 애물단지 취급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격증이 있으면 취업이 잘 된다고요?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기대와는 달리 자격증도 나이 앞에서는 힘을 못 쓰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70대, 80대 선배들도 거뜬히 취업을 하는데 유독 60대만 찬밥인 그 이유에 대해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본격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베이비 부모들을 낀 세대라고 부르죠. 부모를 부양하는 마지막 세대이자 자식의 부양을 받지 못하고 스스로 노후를 돌봐야 하는 첫 세대이기 때문에 이렇게 부릅니다. 낀 세대의 서러움은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퇴직 후 재취업을 하는 고용시장에서도 계속됩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민간 기업들에서는 경력과 상관없이 40, 50대의 좀 더 젊은 구직자들을 환영하는 분위기이고 정부나 지자체가 복지 차원에서 진행하는 공공일자리 사업은 대부분 70, 80대들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비율이 점차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60대 구직자들은 경비원, 주의원 등 장년층에서 많이 구할 수 있었던 일자리를 찾기 위해 애를 쓰다가 좌절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전기전자통신 기능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60대 김 씨는 올해 6월 그동안 몸담았던 경찰직에서 은퇴를 할 때만 해도 재취업에 자신이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경찰에서 일했던 경력이 있고 자격증까지 있으니 보란듯이 재취업을 하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냉철한 사회의 현실을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퇴직한 이후 지난 4개월여 동안 전기수리업체, 경비업체 등 일자리 50여 곳에 이력서를 넣었지만 면접을 보러 오라는 곳은 단 3곳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도 일자리를 잡지 못했습니다. 결국 김 씨는 나이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배달 플랫폼에서 라이더가 되어 지금 생활하고 있습니다. 퇴직자들이 선호하는 직종인 아파트 경비원에서도 이런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경비직 채용 정보를 모아둔 사이트를 보면 학력 무관, 경력 무관으로 표기되어 있을 뿐 나이에 대해서는 어떤 언급도 없지만 실제로는 조금이라도 젊은 50대가 환영받는 분위기입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운영하는 노인 공공형 일자리에서도 60대는 70대, 80대와의 경쟁에서 밀립니다. 공공형 일자리는 방역 도우미, 아이들 학교 갈 때 건널목에서 교통지도를 해주는 횡단보도 지킴이, 또 보육원 돌보미 등 공공근로를 가리키는데 월 평균 30시간을 일하고 27만 원 정도를 받습니다. 금액도 적고 일자리라고 하지만 복지 차원에서 실행되는 제도이다 보니 여기서는 젊다는 이유로 60대는 뒷전으로 밀리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실이 이렇다 보니 은퇴 관련 전문가들은 60대 재취업 준비생들의 구직난이 결국 노인 빈곤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와 경고를 합니다. 국민연금을 받게 되는 시점인 65세까지 앞으로 5년 정도 남았는데 그동안 소득 공백이 생기기 때문이에요. 또 설상가상으로 국민연금의 수령 개시 시기가 늦춰질 가능성이 점점 짙어지니 소득 공백은 5년이 아니라 10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정 안 되면 고향 가서 농사나 지으면 되지 뭐. 예전에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었지 않습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에이 난 아파트 경비원이나 하지 뭐.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60대에겐 이런 우스갯소리도 이젠 할 수 없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학교에서도 사회에서도 유독 나이를 따지던 문화가 이제 부메랑으로 돌아와 재취업마저 길목을 막아서고 있습니다. 나이가 깡패였는데 이제는 나이가 족쇄가 되어버린 형국이네요. 오늘은 이렇게 해보자 저렇게 해보자 전문가의 조언조차 전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전문가들도 여기서는 속수무책이니까요.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원하는 곳에서 일하시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먹고 사는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자랑질, 지적질, 아는 체, 있는 체 하는 사람들에게 지치셨죠? 상대방의 얘기 경청하고 익은 벼처럼 겸손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있습니다. 바로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입니다.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친구가 필요하다면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로 오시면 됩니다. 아래 댓글란 맨 위에 초대글을 올려놓을 테니까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아주 간단하게 회원가입이 됩니다. 아참, 냉소적이고 비아냥거리고 자기주장 강하고 남 얘기에 이죽거리는 분은 죄송하지만 절대 사양합니다.